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릴게요. 제이나 발라 그리고 정타족 메디브 레가르 한타는 우리가 지배한다. 한타를 우리가 터트린다 조합. 반면 레드팀도 딜은 나와요. 딜은 잘 나오는 우서, 실바, 티리엘, 무라딘, 폴스타트 운영으로 승부한다. 거기다가 지금 원래 테레샤님이 루시우도 10렙이고 우서도 10렙인데 우서를 고른 이유가 우서 스킨 보세요. 진기 우서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 꿀잼각 핵꿀잼각 예상합니다. 어 폴스. 아 여기는 가운데로 가네요. 큐폴스인가요? 큐폴스. 자 가운데 만납니다. 갑니다. 왔다 갔다. 일단 CR을 레드팀이 먼저 먹을 수밖에 없죠. 발라는 평발인 것 같네요. 자 우서도 일단 마술사 이즈면 마나가 부족하지 않게 라인 각자 타야 되죠. 이제 실바가 탑을 가는 것 같고 가운데서 좀 하다가 무라딘 벌써 킬 갔군요. 자 무라딘 방식 꽝! 자 킬까지. 아 메디브 앞팀을 잡은 게 메디브라. 아래쪽 제이나가 빨리빨리 밀어주고 있어요. 자 라인 어떻게 쓰나요? 메인탱 빠지나요? 아 폴스를 두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메인탱 무라딘이 갑니다. 티리엘이 안 가고 자 무라딘. 자 윗라인은 소랑 실바. 아무래도 팀원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게 아 폴스 일단 폴스가 로밍을 날리거나 라인을 좀 재정비하는. 라인 클리어가 각자 다 되는 영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오! 꽁! 꽁! 오! 개각! 지나가 약점은 뚜벅이죠. 아 이래서 폴스가 아래 무빙. 저는 폴스가 왜 가나 했는데 자 동선 짠 거에 비해 핵탄든 동선을 잘 짜야 되는 게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너무 긴 맵이라 방금 폴스 내려갔을 때 킬을 못 먹으면은 위험했었는데 자 스택 쌓아갑니다. 자, 핵 나타나죠. 천천히. 자, 메디브 핵을 위쪽은 어느 정도 계속 싸울 것 같아요. 두 명이 못 먹고 있다가 결국에는 미드가 터지면은 그 위 핵도 자연스럽게 그 팀이 먹게 될 텐데. 자, 폴스 압박. 자, 티리엘 천천히. 파이팅. 뒤에 브라딘 망치 제이나 잡았어요. 아침원이랑 멀어요 근데. 자 폴스! 아 지키! 우서! 기간! 메디브! 스턴 연계! 그렇게 잘 죽지 않는 메디브가 스턴 연계! 아 스턴 연계 완벽했어요! 우서랑 무라딘! 어어 자 폴스 조심해야죠. 천천히 천천히. 어 이러면 우서도! 자 제이나! 무라딘이 찍어주고 있고 자 계속 대치. 위에는 뭐 답이 없죠? 서로 답 없는 사람. 위에는 아마 견제만 할 거예요 아마. 자 경험치 밑에는 놔두고 누가 먹을까요? 이거 다 왔는데요. 다시 메디브가 근데 아까랑 달리 자 브라딘 앞과 콤보. 자 메디브 이번엔 제대로 보호. 천천히 발라. 자 티리엘 스립. 아, 마나 없어요. 티리엘 로마나. 티리엘 로마나. 그러면 자, 빠져야죠. 그렇죠. 자 샘이 있나요? 아 이거 근데 너무 레드가 제이나가 아파요. 제이나가 은근히 아프죠. 지금 W도 있고 발라에. 아 이건 먹네요. 왜 어떻게 됐나요? 어? 여기 왜? 어떻게 먹은 거지? 자 못 보는 사이에 각자 하나씩 사이좋게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먹은 건지는 토요 미스테리지만 먹었어요 어쨌든. 잠시 물을 샘을 갔다 온 사이에 자 핵줍니다. 천천히 자 터지고요. 빵빠레 발라는 W랑 증오를 적절히 섞어주는 트리를 가고 있습니다. 메디브는 시야를 먹어주고 대충 핵을 하고 있고. 아 이게 무라딘이 그걸 갔죠 지금. 극기의 바람을 갔네요 무라딘이. Q를 안 가고 극기의 바람을 갔으니까 어찌됐든 일단 라인전 길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어 발라 Q 폴스 갔다가 좀 이득을 많이 봐야 되는데 자 위에 아 소에서 이건 좀 힘들 것 같고 핵을 아 센스 나쁘지 않아요 센스.
자, 냄새 맡죠? 뚜벅이 냄새 맡아요? 냄새 맡아요! 앞으로 날아갈! 여기까지 앞으로 안 날아가네요. 자, 여기서 냄새 맡았어요. 실바 죽으면 날아가야 돼요. 실바 지금 날아가야 돼요. 지금! 지금! 뺏겼어요. 자, 요거 애매한 자리에 떨어져 있는데 티리엘도 끝까지 결국에는 그렇게 방해해갖고 자기네들이 블루팀이 핵을 챙깁니다. 자, 살살 초반은 뭐 어차피 의미가 오야 메리브 센스 뒤쪽에서 차라리 견제받느니 차라리 성체에 강한 데미지를 주고 앞에 문은 깨지 않겠다. 에이 거짓말 잡혔네요. 이거는 끊겼네요. 우선님? 우선님 살아? 이러면 제가 그걸 구해줘준 와 슈퍼세이브. 이거는 근데 블루팀이 약간 포커싱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스탑 PPP 갑니다. 자, 아래쪽 제이나 다시 배치를 시작합니다. 티리엘 위쪽 맞고 있고 아래 푸쉬에요. 아래 힘줘요. 지금 홀스타트를 잘 이용해야죠. 이때는 티리엘과 소요매치 천천히. 여기는 아무래도 무라딘이 먼저 찍으면은 방해를 하기 힘들어요. 방해를 하려다가 킬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래는 어쨌든 레드팀이 일단 체력 상황도 유리하고 좋아. 자, 미드 무서워. 발라 좀 위험하죠? 앞으로 천천히. 여기는 왔다갔다 하긴 하는데 자, 티리엘 방해. 여긴 쏵고요. 여기가 제이나가 여기까지. 합류하죠. 이거 잘 끌었어요. 시간 자, 꼭 하나 둘 시간 잘 끌었어요. 이거 레드팀이 가져갈 수 있겠는데 블루팀도 레가로 올라와요. 발라도 올라오고 근데 한 발 빼네요. 무리하지 말자. 서로 무리하지 말자. 그리고 곳은 레드가 쭉쭉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줘야죠. 참을 수 없죠. 힘줘야죠. 힘 트리엘이 토끼몰이 여기까지. 우왕좌왕 하는데 탑을 밀거나 아니면 또 이득을 봐야 되는데 맵이 길어가지고 어느 쪽은 확실하게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레드팀도 올라오는데 한 세월이에요 지금. 자, 동랩 선주의 치유 봉인의 지맥 광란의 도가니 다이브 안 찍었어요. 복수앱이 서리구리. 반면 천상의 부음악 울부짖는 화살 축성 화신 광풍. 자, 천천히 싸움은 천천히. 북광풍도 있죠. 콜스의 움직임 주시해야 되고요. 다이브를 안 찍겠다는 건 한타로 끝나겠다는 건데 무라딘 진입 복제비 천천히. 무라딘만 봉인의 지맥 콜스 천상의 광풍. 안 맞았어요. 호흡이 레드팀이 한 명만 살리는 스킬 공격기를 써야 되는데 여러 명이 지금 팀원들을 살리려다 보니까. 자, 이러면은 이제 블루팀 궁극기가 3개나 남았기 때문에 어디 하나 압박할 수 있죠. 자, 천천히. 다시 해줘. 에이, 아니겠죠? 이거 아닌 것 같고. 자, 폴스 메디브 일단은 아래쪽에 초점을 맞추네요. 아래쪽 동선 보여주면서 어디에 이득 볼까 왔다갔다 하다가 이것도 펄스 오면은 지금 잡을 수 있는데 펄스는 일단 미드. 천천히. 자, 각자 라인 먹어주고 있습니다. 궁극기가 빠졌기 때문에 절대 레드팀은 현재 싸우면 안되네요. 꿍? 한 번 더 꿍! 천둥염손! 짠! 여기까지.
꿍이 두 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래 그 넉넉고 있다가는 사라질 수가 있어요. 웃어도 확장선이 있거든요. 자, 진짜님 메디고. 어, 발라. 어, 이거는 길려면 안 돼요. 노마나. 자, 힐. 어, 어, 힐. 힐. 무서워가. 어. 어, 끝까지 맞추면 돼요? 자. 극기의 바람이기 때문에 또 금방 차긴 차죠. 자, 탑에는. 어, 이것도 초랑 실바나스 데이트인데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이, 오. 그렇죠, 그렇죠. 이건 빠져나가고. 아, 레드팀이 조금 아쉬운 게 폴스를 잘 지금 써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폴스 쓸 각이 안 나오나 보네요. 자, 핵 이것도 소한테 끊길 수 있으니까 뒷광풍 어느 정도 좀 노리는 것 같고요. 자, 가운데. 자, 무라지는 열심히 자신이 선언했던 것처럼 맞고만 있습니다. 지금은 뭉쳐요. 요거 끈차는 사인 나온 것 같은데요. 요거 끈차는 사인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앞! 자, 1선 정도! 자, 하나씩 침묵! 잘 들어갔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축적 쓰나요? 아, 선적수요! 광풍! 보러 나왔는데! 1위! 선제지요! 독일의 집에! 준비됐습니까? 터졌어요! 터졌어요. 광풍 잘 들어갔는데 넣을 딜이 없었어요. 아, 이러면 무라디 폴스 딴 라인 가야죠. 빨리 연기가 잘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넣을 딜이 없었네요. 자, 핵. 아, 이건 좀 아까운데요. 차라리 안전하게 하겠다. 그리고 다른 데를 빠르게. 자, 티리엘도 왔고 폴스의 이점을 빨리 살려야 돼요. 한타를 하려고 하면은 한타도 물론 되긴 하지만 실바랑 폴스를 뽑은 의미를 좀 살려야 되는데. 자, 폴스 이 비행크를 볼 수 없는 게 약간 아쉽긴 하네. 서로 궁극기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 무조건 블루팀은 뭉쳐다니자 이거예요 지금. 어차피 한타는 우리가 이기니까 운영을 하든 말든. 자, 폴스 탑 갑니다. 저기 운영을 하든 말든 일단 뭉쳐다니면서. 어, 메디브. 그렇죠, 메디브를 뽑은 의미도 보여줘야죠. 자, 애들 불러넣나, 불러오나요? 낚시? 낚시? 큰 싸움 날 것 같은데. 큰 싸움 날 이거 레가를 드리고요. 폴신 날라올 수 있고요. 자, 폴신 계속 먹어줘야죠. 그렇죠, 폴신 먹어줘야죠. 폴신 먹고. 자, 핵 천천히. 뒷광풍 각보고 있어요. 자, 뒷광풍 바꾸고 있는데 다섯 명 다 뭉쳤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더 끌어들여야 되죠. 더 끌어들여야 돼요. 레드팀 여기서 이기려면 더 끌어들여야 돼요. 자, 핵 하나. 일단 폴스 먹었고 아래쪽은 레가를 찍었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16, 일단 16. 에이, 오면 안 돼요, 오면 안 돼요. 괜히 왔다가 또 끊길 수가 있는데. 어, 여기까지. 이거는 오, 오, 메디브가 마스터 스킨인만큼 자신감이 넘치는데 우서의 스턴을 지금 무시해서는 안 되죠. 스턴이 하나 더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스턴이 하나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날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먹어주고 일단 16까지는 쫓아가자. 아, 근데 이게 뭔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레드팀이 자꾸 한타를 열려 그러거든요. 레드팀은 지금 경험치를 먹고. 어, 핵, 핵. 그러죠, 그렇죠. 아, 갈렸어요! 준비! 아, 아, 화신 켰는데 천천히. 자, 뜯겨맞고 보기네 집에 준비됐습니까? 하지만 살려주고 광풍! 살았어요. 이러면 다 살았어요. 운영해야 돼요.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일단은 실바와 폴스를 뽑은 만큼 위아래로 다니면서 운영을 해야지. 어, 자, 핵.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뭉쳐 다니면서
먹을 거 먹고 밀 거 밀고 계속 운영 들어가야죠. 어? 핵 두 개? 근데 이건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궁극이 빠지지 않았나요? 화신 없어요. 저 화신 없어요. 저 브라딘 토프 커싱 서리구리 당일치만 중점 자 부정 자 근데 딜이 선제 지원을 아예 ETC한테 어 근데 지속딜 봐야 돼요 저 봐야 돼요 자 발라가 살았어요 인성의 땅 브라딘이 화신이 없어요 이런 빼야 돼요 실바 노마나 실바 노마나 아 팀원들 빠르게 도망갈 수 있죠 어 메디북 어 긁고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무라딘이 빠진 상황에서 들어가고 두 번째 안타는 아무래도 좀 불리할 수밖에 없죠 자 오잉 저 뭐 전기 코드 같은 게 날아가는데 자 내려갑니다 아 라인 밀어놨어요 운영이죠 자 운영이에요 운영이에요 운영 탑에도 밀려있고 이러면 오 이 판단 그쵸? 그쵸? 어?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 무라딘 없으니까 근데 그때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거 무라딘 없음 아 이거 합류하겠네요 일단 합류를 하고 자 1렙 차에 무라딘은 용병 먹어주고 블루팀은 다 몰려다닙니다 일단은 메디브는 정찰 자 메디브는 정찰 자 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타보드 각을 볼 수도 있고 아 메디브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함부로 못해요 지금 밀고 근데 이게 애매할 수 있는 게 광풍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나요? 치나요? 모르나요? 알 것 같은데요 아 핵 먹자 일단 오케이 일단 너희 줄 건 줘 줄 건 줘! 자, 줄 건 주고 우리가 가질 건 가지는데 느려요 공인의 지맥도 있고 느려요 근데 공인의 지맥 생각해야죠 좀 더 빨리 할 거면 더 빨리 할 거면 더 빨리 할 거면 더 빨리 공인의 지맥! 축복! 빡빡! 아 포기네 지금 잘 들어갔는데 이 안타 봐야겠는데요 서재 주유 제이나 들어가고 빼고 아 여기까지 아 포기네 지맥 때문에 이거 한 건 버리나 했는데 봤어요 광풍각을 봤어요 침착하게 자 그럼 일단 막아야 됩니다 성체만 안 줘야 되는데 아 성체 깨지나요 이거 빠르게 빠르게 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녀간 다르게 성체를 NO! 싫어하냐? 싫어합니까? 지게로봇 없나요? 아 이거 지게로봇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수리공이 파운드님 전체 채팅 주의해주세요 자 싫어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바람 불면 바람 불러오고 있죠 지금 바람 불러오고 있죠 바람 자 기회만 보다가 아 이거 조심해야죠 자 바람 오 이거는 안되죠 봉인의 지맥이 근데 이걸 광풍각이 나오죠? 자 광풍각이 오 살렸어요 서리구리 헛방 살았어요 세이브 아 역시 근데 궁이 빠져가지고 지금 두 개가 자 선치 들어왔고요 세이브는 다행히 했지만 바람 불어 갈 텐데요 아마 핵이 하나 있는 상황 자 폴슨 라인 정리해야죠 그렇죠 폴슨 빠르게 라인 정리 가운데 지켜보고 있죠 핵 4개 20이에요 거기다가 도망가야 돼요
말도 안 돼요 싸우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지금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준비 준비 빵 빵 오 아 다행이네요. 아 폴스가 커버로 왔어요 다행히. 자 발라드 스텝이 애매하게 빠졌고 천천히 20이에요 화신 빠졌고요. 데뷔 뽀! 아, 궁각 봤는데 피했고. 자, 아, 우린 어쨌든 살 수 있다. 이 마인드네요, 지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도 우린 어쨌든 살 수 있다. 블루팀 궁극기 다 찼습니다. 자, 여기 먹고 있고. 이거 깨봤자 의미가 있긴 한데, 뭔가 아쉬워요. 뭔가 아쉬워요, 뭔가. 지금 상황에 더 이득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여기 성체 날아가게 생겼어요. 둘 다 바람 불면 날아가는 상황. 오 이거 뭔가 아쉽죠 블루팀. 더 해야죠. 조금만 더. 오 그래 옛다 옆다 지금이다 준비 지금이다. 이것도 살아요. 설마 살아요 이거. 이거 살아요. 자 가봐. 자 이동했다. 지긋지긋하네요 진짜. 지독해요. 지긋지긋해요 진짜. 자 다시 핵탄도 생존궁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아 이래서 우서를 뽑은 것도 있네. 루시오를 뽑아도 괜찮았는데 지긋지긋하게 삽니다. 지긋지긋하게. 자 천상의 보호막 축복이기도 축소광소 피하는 우서 천천히. 자 20까지는 어떻게든 봐야죠. 실바 어 이거 안 도망쳤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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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망치! 아 여기까지는 안 보네요. 여기까지는 안 보고. 에이 아오! 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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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지긋지긋해요. 아 야 굴러! 지긋지긋해요 지금. 날아가나요 다시? 아 날아가요! 어떻게든 싸우고 싶은데 20 됐어요! 어떻게든 20 됐어요 일단. 거기다가 안 깨졌어요. 전 이거 깨지고 싸울 줄 알았는데 게다가 안 깨졌어요. 자 20에 못 찍을건가 힘찬 날갯짓 강보 아직 안 찍었고 전멸 구원 구원 있습니다. 두번 살아난다. 아 어어 에이 자 어그로 한번 끌어주고 천천히. 자 지면은 그 팀 핵 대가리 날아갑니다. 지면은 대가리 날아가요. 아렌라인은 밀고 있습니다. 공캠을 먹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만 끌려고 너무 빠진 거 아닌가요? 화신 너무 빠진 거 아닌가요? 피가 봉인의 집에 짠! 옆다리거리 고참 죽단! 선주의 지연! 지독해요! 핵 갔어요! 이제는 궁 다 빠졌는데요! 아 핵 맞고 위에 우서 자 하지만 우서 실바 죽었어요. 구원이기 때문에 다시 되살아났고 쌤쌤 역으로. 아 이거 안되죠 이거 안되죠. 궁극기가 다 빠졌기 때문에. 자 우서 다시 한번 핵 라인 관리 들어가야 돼요. 30분 경기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거. 지금 두 팀의 목적은 명확해요.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성체만 깨고 다닐 거예요. 어 날아가요. 아 자 날아가고 메디브 어쨌든 방해하러 오겠죠. 자 옵니다 다 옵니다. 이동한 먹고요. 자 내려오나요? 내려와서? 내려와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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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여기가 어디야? 아! 여기가 어디야? 내 무덤인가 여기는? 내 무덤이 아닌가? 팀원들이 내 친구들인가? 자 화신 바보! 내 무덤이 아니었다 친구들아! 자 어! 나와요! 자 날랐고 자
무적 다시 핵 쏘고 난리 났어요. 자 우서 우서 한번 죽고 자 드릴 인성했단. 아 내 무덤이 아니었어요. 자 우서는 진짜 죽었습니다. 구원이 없죠 지금. 이거는 어떻게든 너무 우정에 휘말리니까 바텀에까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우서 40초에 살아나고 끌고 들어가서 여기 상체까지 일단 밀고 바텀에까 보겠다는 건데. 자 실바 그 사이에 밀어놨고 실바 없는 전투였습니다. 30초 광풍이 있어요. 광풍이 있고요. 아 여기 너무 아프죠 여기. 아 이것도 지금 다 가고 싶은데 콜 나왔어요. 그냥 무시하자. 자 에이 여기서 진짜 잘해야 돼요. 진짜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두 팀 다 특히 레드 팀은 자 우서 천천히 해야죠. 천천히 궁극기가 다 있고요. 봉인의 지맥 조심해야 되고요. 자 핵 쏘고 일단 봉인의 지맥부터. 핵 위치 조금 아쉬운데요. 핵 위치 조금 아쉽지만 모든 궁극기 다 했어요. 핵강 나옵니다. 자 핵부터. 그렇죠 차라리 이게 낫죠. 오! 안돼 안돼요. 이거 따면 안됐던 것 같은데 준비살이 거네. 기자체 이만 정감 좋지만 이만 아 천천히 아 포커시 가세요. 이거 안될 것 같은데요. 아 선생님 무라린 죽으면 답 없는데 막나요. 아 이거 우측감도 좀 아쉬웠어요. 아, 하면 안됐을 것 같은데. 아 집중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누가 집중력을 잃지 않는지 싸움. 자 미드부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막았고 일단 핵각은 76%. 아 새지만 다르죠. 같은 새지만 이쪽은 새를 조종하고 있고 이쪽은 그냥 새. 실바님 전체 추위. 자 먹어줍니다. 어? 뭘 맞은 거지? 아. 아. 실만한 전체 세팅. 아 광풍. 오 살았어요. 살렸고 팀원의 사기를 저한테는 무려 전체 채팅. 느낌 딜이 없다고. 자 천천히 막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어떻게 핵 두고 막아봐야죠. 아 이거 광풍 없는데. 광풍 없어. 그렇죠. 자 어떻게 할 건가요. 폴시가 다른 라인 밀 건가요 아니면은 같이 있을 건가요. 메디브 가운데 오나요? 어 이거는 삼성체인데요. 아 아파요. 바둑 같아요.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는데 20레벨 싸움은 한순간이에요. 진짜 이렇게 해도 레드팀이 혹시 모르게 궁대박이 나갔고 단 한순간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어? 무슨 로더죠? 바텀에까? 바텀에까! 기왓! 자 우서 되나요? 자 19 아 터졌네요. 구원 없었네요. 지지.